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. 아우, 이런 거 막 집안에서 놀아주면 안 되는데.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안녕하세요. 설채연 수의사입니다. 네, 오늘도 여러분들의 질문에 짧게 대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. 짧은 건 제 기준이에요.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. 강아지는 왜 삑삑 소리 나는 장난감에 미칠까요? 아, 이거 어려운데? 이건 마치 너는 저 사람이 왜 좋아? 너는 게임을 왜 좋아해? 저한테 농구를 왜 좋아하냐? 골프를 왜 요즘 열심히 연습하냐?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. 우선은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. 무언가 우리가 칭찬을 하지 않아도 사람이나 동물들이 계속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.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스키너의 뭐 조작적 족과나 뭐 어떤 행동 뒤에 체벌을 하거나 칭찬을 함으로써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, 이게 무조건 이걸로 다 통할 수가 없는 게, 행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냐면, 밖에서 칭찬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걸 했을 때 내적 만족이 느껴질 때, 내적 만족이 느껴질 때 이 행동을 더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왜 강아지들은 삑삑 소리 장난감이 미칠까? 안 미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. 우리 세상이 삑삑 해봤자 쳐다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. 내가 깨물었을 때 삑삑 소리가 나고 이 반응이 나오는 것에 내적 만족, 재미를 느끼고 이런 친구들은 여기 미칠 수 있는데, 그러면 미치는 애들은 왜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우선 이 삑삑 소리가 평소에 잘 나지 않는 자극이죠. 그리고 이 높은 음은 강아지들한테는 가까이 오라는 소리, 옳지 이렇게 안 하고 옳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이유죠. 네, 높은 소리가 강아지들한테 이제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, 그럼 이 소리가 나려면 씹어야 돼요. 그럼 씹으면 또 어떤 게 나타날 수 있냐면, 강아지들은 씹는 욕구가 있고요. 이 뇌과학적으로 이 저작근, 큰 근육을 움직였을 때 우리를 조금 만족감을 높여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신경전달 물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. 그러니까 이게 내적 만족인 거예요. 삑삑 처음에는 그냥 재밌어서 이렇게 씹어봤더니 삑삑 소리가 나고, 이 삑삑 소리를 또 듣고 싶어서 씹어봤더니 저작근이 움직이면서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나오고 하면 애들이 거기에 빠져들 수 있는 거죠.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런 소리에 재미를 느끼고 자극을 받고 씹는 것에 또 내적 만족을 느끼면서 이게 계속해서 순환되니까 여기에 더 빠져드는 거죠.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. 아우, 이런 거 막 집안에서 놀아주면 안 되는데.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재밌게 놀아주되 규칙을 만들어주는 게 좋죠. 내가 뺏었을 때 잘 나한테 가져오는 그런 교육, 그리고 다시 던져주거나 제공을 해줄 때도 공짜로 주지 말고 우리가 시킨 거를 잘 하면 주고,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주면서 놀이를 해주면 재미도 있으면서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. 오늘은 몇 분 나왔나요? 아, 제 능력의 한계인가 봅니다. 오늘도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짧게 한번 답변 드려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